허참 선생님이 별세였습니다. 그래서 허참 선생님 사주를 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 아는 마음으로 별세했어요. 본명은 이상용, 출생은 1949년 1월 30일, 항해도입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74세예요. 원래 74세고, 사망은 2022년 2월 1일 구정 설날에 사망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 국적은 대한민국. 신체 키는 173, 70kg. 발은 250. 학력은 영남 산업고등학교. 영남산 대구분이네. 부산 출신이죠. 부산 동아대학교 경영학 학사,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종교는 개신교, 직업은 방송인, 가수, 배우. 자녀는 설아이 일남삼녀. 뭐 70년대부터 올해까지 활동했고, 어릴 때부터 라디오, 드라마 심취하여 성우 흉내로 사람들을 웃기는 대능했고, 학창시절 다니던 운변학원에서 발음법과 발성법, 하술을 배우면서 우렁차고 또렷한 목소리와 재치 있는 말솜씨를 갖게 되었다. 1970년 영남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입대한 허참은 이등병 때부터 부대 운변대에서 1등을 따는 등 두각을 나타내며 문화선전대 진행요원으로 뽑혔고, 군 생활 내내 인문공무원 MC로 활동했다. 방송인 아나운서입니다. 직업은 가수, 방송인, 아나운서, 가수, 배우. 허참 사주를 보겠습니다. 간암으로 안타깝게 별세했습니다. 상가 고인을 명복을 빌리겠습니다. 남자죠. 소띠입니다. 74세. 기축년 을해월 갑자일 대운수 7. 갑술 계유 임신 신미 경호 기사 무진 정묘 대운이요. 갑자일주가 소띠의 돼지달 진알에 태어났습니다. 갑목일주는 큰 소나무입니다. 큰 나무, 큰 고모. 어질인이요. 마음이 착하고 측은지심을 가져요.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착한 마음이 갑목 목일생입니다. 이 목이 입동이 입동 겨울 입동 지나서 해월 물이 큰 물이 있는 달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수생목 하니까 월지를 등용해서 신앙한 사주입니다. 극신앙한 사주요. 이 사주는 겨울에 태어나 물이 강하니까 하토 하나 토금 토가 용신이에요. 이 월지가 편인이에요. 편인격인데 지장간 안에 무갑임이 있는데 정기 이제 편인이니까 이 사주는 말을 해먹고 삽니다. 의사, 배우, 운명가, 이발사, 이 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마죠. 이 많이 움직여요. 그런데 이그 편인인데 말하는 직업을 가지는데 이 사주가 인기가 있는 사주예요. 인기가 있고 생모하고 인연이 좀 적은 사주입니다. 그리고 내 처궁에 정인 목욕이니까 직업상 가실이 있을 수 있고, 역마가 있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사주입니다. 많이 움직이는데 연주 조상 자리에 정재정재니까 이게 이제 용신이 될수 있는데, 많이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조부가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이 사주는 아버지 자리에 급제가 있고 하니까 타인으로 인해서 장애가 많아요. 타인으로 인해서 장애가 있다. 실패가 많고, 혼담에 장애가 있으며, 타인으로 인해 실패가 많으며 혼담에 장애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주는 재성, 편재가 용신이에요. 무토,
천연의 값을 대우니 무토가 되어서 토가 용신인데 뭐이큰 산이 하토가 되기를 한 사주입니다. 많이 움직인다. 자초합이 있다. 해가 을지가 천을이 저 공망이 됐습니다. 공망. 그래서 이 공망을 충하든지 인 호랑이와 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형제가 없거나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사주다.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 직업을 할 수가 있고 신앙한 사주니까 하토금이 되긴 하는데 초년부터 금문이 왔어요. 그래서 갈록이 되기를 했어요. 36세까지. 근데 뭐좀 신앙해지니까 여러 가지 운세가 보통이고 37세부터 이 사주 대박납니다. 37세부터 36세까지는 갈록은 좋으나 운세는 보통입니다. 그래서 37세부터 신미 대운부터 대박났습니다. 갑자기 정관 정재 천을기인이에요. 충미가 천을기인이에요. 천을기인이 있으니까 이 사주는 초년부터 출세를 합니다. 늘이 사회에 신용 있고 출세가 빨라요. 지혜 있고 총명하고 신이 항상 도와주는데 각기 더 중정지합이 되어 있는 사주니까 분수를 지키고 타인을 존경을 받아요. 사주가 간목이 신의는 있으나 지능이 좀 부족한 맹한 그런 관상이죠. 이 말을 해먹고 사는데 이 약간은 인기가 있는 사주입니다. 인기가 있다. 비선상진 이런 그래서 아나운서 배우 사주예요. 해자 축 해자 자가 있도록 자축 육합이 되어 있고 뭐 37세부터 대박 나고 47세, 57세, 뭐 66세까지 사운미 화가 필요한데 하운이 도왔어요. 근데 67세부터 70 6세까지 지금 74세 무진대운인데 무토는 이 사주에 이게 용신이에요. 그리고 67세부터 대박 났는데 큰 재물이다. 편인은 이 사주 편인 을지 편인은 편재가 용신이에요. 67세부터 용신운이 왔는데 왜 사망했지? 72세부터 진토대운 무진대운인데 진이 도웁니다. 진이 들어오면은 이것도 편제인데 그렇지만 이거는 신자진 수구 삼합됩니다. 용신이 합돼갖고 흥신이 흥신으로 변해요. 안 좋은 걸로 변합니다. 그리고 경자연도 이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가 이 신강사주니까 겨울에 항상 기해연, 경자연, 신축년 이거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해자축. 그래서 올 겨울에 지난 겨울에 11월 달, 12월 달, 이게 운세가 안 좋았어요. 12월 달. 신축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정간, 정제인데, 천을기인이 합태고 그래가지고, 뭐, 전물도 들어오고 크게 좋은데, 이게, 이게 신축년은 왜 이래 돼? 자축 합태고, 대운이, 뭐, 큰 재물운이 도왔는데, 신자진 수국 삼합되고 신축년은 자축 합되고 이제 축 흐름이 이제 물이 좀 있죠. 그리고 이 사주 물이 나쁘지는 않지만 겨울이 지난 뭐 여름에 이 사주는 여름이 좋은 사주, 여름 가을이 좋은데 겨울은 항상 사주가 찰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사주가 전체적으로 물이 많고 사주가 차가운 사주예요. 화가 용신인데 항상 겨울이 안 좋아요. 자, 이민년은 이게 안 좋습니다. 이민년. 원래는 편인 비견이니까 운세가 안 좋아요. 그좀 일찍 사망한 것 같아. 어차피 원래가 운세 안 좋은데 겨울이니까 어차피 이제 내일부터 입춘이죠. 이민년 자체가 안 좋아요. 신축년도 신금은 좋아도 축 자체 화가 용신인데 축토가 이거 물로 봅니다. 물. 미토는 좋은데 축토는 좋다고 볼수 없어요. 그리고 대운도 신자진 수국 물로 변합니다. 물이 많은 사주에.
물바다, 이 사주는 물바다인데 또 물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2월달부터 역마가 도죠, 역마. 역마가 도는 거. 어차피 운세가 안 좋으니까 77세부터는 좋아집니다. 이게 이제 여름 되면 좋아지는데 봄을 이거 겨울 봄을 못 넘기는가 봐요. 간암으로 사망하셨는데 겨울 봄을 못 넘긴다. 편인격이라는 항상 파재, 병재, 이 편인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편재가 도와서 좀 좋아졌는데 화가 화가 용신인데 이 병이 굉장히 안대운이었다. 안 좋아가지고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본인이 잘 조절했으면은 잘 넘어갈 수 있었는데 원래 역마가 도고 하니까 일찍 사망하신 것 같아요. 안타깝게 조금 일찍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운세도 또안 좋거든요. 계모연 또 정인 급제 양인 이렇게 되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3년간 계속 안 좋아 이 사주가. 3년은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대운도 워낙 안 좋고 71세부터 이 흐름이 안 좋은 겁니다. 개해, 개해연, 경자연, 신축년, 이민연, 계모연, 갑진년 이게 5년간 계속 안 좋아요. 그리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대운은 좋은데 이게 합이 되면서 물이 많은데 진토가 신자진 수구삼아 진토는 물창고잖아요. 합되면서 이 길신이 홍신으로 변했습니다. 변해갖고 안타깝게 별세하신 것 같아요. 그 사주는 뭐 갑자 일주에서 신앙한 사주고 할아버지가 부자다. 그래서 사주에 이거 토가 무토가 잘 없어요. 시주가 무토면 무토 같은데. 그래서 안타깝게 이 사주 압록이 있으니 압록인데 이게 공망이 돼 있어요. 또 월지가 공망이라서 천을 소화하고 양이 천을인인데 그게 또 초년에 천을인도 천득기인이 있고 월득기인이 있는 사주예요. 천득기인, 월득기인, 천을기인 이 신사 좋은 길신이 다 있어요. 천을기인 천득기인, 월득기인. 그래서 한편생 형벌이나 도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 있는 사주예요. 자축 합이 돼 있고 천을기인 합됐으니까 널리 사회에 식명이 있고 출세가 빠른 사주예요. 지혜 있고 총명하고 신이 도와주는데 조상 자리에서. 근데 항상 많이 움직이는 역마가 있는데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움직이면 이 사주는 안 좋아요. 이게 역마가 좋은 것은 아니라. 그 항상 다사분주해요. 분주다사해 이 사주가. 막 여러 가지 풍파가 많아요. 역마가 좋은 거는 아닙니다. 유가 도와줘. 유가 도와다. 그래 17세, 47세 때 이때 대박났다. 도화 때문에. 원래는 뭐또 이민연은 고신살이고 하니까 고독하니까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상가 고인을 명복을 빕니다.